부분 돼 있어요. 돼 있어요. 돼 있어요. 틀이 돼 있습니다. 있어요. 아, 완벽한 기타예요. 제가 다른 게스트분들이 아, 알았으면 안 했을 건데. 아, 이게 네. 단시간에 길이. 어, 이 튜닝 안 됐군요. 튜닝, 어, 튜닝 할 줄 알잖아요. 어.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돼 있는데? 솔라시도 어, 됐는데요? 괜찮아요. 정기 씨, 조금만, 살짝만, 살짝만 저희가. 아, 뭐 보여주시나요? 예, 뭐 이런 거요. 어. 아. 잘한다. 잘한다. 예, 이런 거예요. 아. 배우고 있는데 아닙니까? 자, 우리 진가 씨가 또 질문. 군대가 평소에 정신없네요. 관심 없던 여자 연예인도 관심이 생기고 심지어 그냥 여자 사람한테까지 관심이 되게 많아지는 거 아, 여자라면 다. 이게 제일 궁금한. 여자면 좋은 건지. 네. 여자 사람. 네, 여자 사람. 이게 약간은 좀 오버를 하는 게 아닌가. 진짜로 좀 궁금하기도 해요. 정말 처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오감이 발달해요. 오감이. 남자들끼리만 생활하다 보니까 약간만 아까도 향기가 약간만 달라도 근데 지금 향기가 이 스튜디오 향기가 아 좋아 역시 좋아 실망 아 실망이 아닙니다 그렇게 됩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아 등집차 그렇게 되잖아요 전 냄새를 맡지 않아요 아 전제 근데 좀 예민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민해져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게 TV를 볼 때 그 같이 연기를 했던 이제 여배우분들 이제 나오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예쁘게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어, 여자로도 보인다. 뭐 이렇게 이런 게 느껴질 때 깜짝 놀라요. 상황이 군은 통솔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유롭게 당길 수가 없고 남성 군인들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입대 전에 만났던 여자 친구들이 생각나는 거. 그건 아, 내가 되게 악의 상황이에요.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쫙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54 콜렉트 그렇죠. 안 전화를 하게 돼요. 아, 그렇죠. 아, 말하게 하지만 그래서 그 전화기 부족 사소연을 하고 발생이 될 때가 있어요. 번호를 읽지도 않네요. 그래서 솔직히 얼마 전에 홈페이지에 쪽지를 보냈어요. 아, 아니, 말해. 네, 그래요, 그래요. 왔습니까? 어. 아직 답장이 안 왔습니다. 아이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도 가능한데. 어, 확인. 근데 아, 저희가 뭐 싸지방이, 아. 사이버 지식방을 아.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휴대폰도 지금 쓸 수가 없고. 주말에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아. 저번 주에 보냈어요. 아. 궁금해. 아니, 그냥 별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만날 때 내가 좀 바빴고 미안했고 뭐 잘 지내지 뭐 이런 안부에. 헤어진. 그쵸. 맨 밑에 뭐 다시 만나자. 아, 아니야. 그럼 그 갖지 말아라. 그분이 또 TV를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조금께 네. 그분이 지금. 아니, 근데 그분이 지금 드라마 때문에 한참 바빠. 또 그분의 호, 그 어떤 팬카페에 올라올 수도 있어요. 아, 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네. 남겨주세요. 네, 카메라 앞에 보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잡았는데, 감정 네, 잡았는데. 왜냐면, 이준기 씨가 옆에서 좀. 애칭이 있어요. 좀 BGM을 좀 깔아주시고. 하셨을 때 불렀던 애칭. 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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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가. 짱가, 짱가, 그걸로 깔아주고. 그래, 애칭을 외치면서. 잘 지내지? 넌 참 기린을 좋아했었어. 기린? 그래서 기린을 볼 때마다 네가 참 많이 생각이 나. 내가 잘 못해주는 게 좀 미안하네. 하지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건 비단 내가 군인이기 때문만은 아니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건강하게. 목이 왜 이상하지? 건강하게. 네. 내가 그리고 우리 전우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을게. 준석. 아 이상하다 이거. 빼줘. 아, 기린을 좋아했어요. 네, 빼줘. 눈물을. 기린. 눈물을. 기린. 저희가 기타 소리만 뺄게요. 근데 이 기타가 이게 싸구려요. 줄이 너무 잘 맞춰져 있어요. 아니 이게 진짜 아니야. 아, 잘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요. 잠볼 고약하신 분이 정말 궁금해요. 어, 저희 둘은 지금 마음이 하나 됐어요. 아, 중간에서도 그분의 이름을 본명으로 부를까요? 네, 본명. 그렇죠. 본명으로? 하나 둘 셋. 김호석.
김보석. 아, 죄송해요. 김보석 씨. 김보석. 아, 김보석 씨. 뭐라고 막 중얼중얼 하시는데 혼자서 대화를 하세요. 그러다 혼자 화를 내십니다. 뭐, 방언, 육두문자, 뭐 이런 거. 와. 진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잠을 자고 잠결에 얘기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랬어요? 이렇게 됐다고요? 아, 다시 나냐? 아, 진짜로요? 발성을 또박또박 한 목소리를 자면서 네, 무슨 일이 터진 줄 알고 네. 싸우는 줄 알고 일어났어요. 네. 뭐야 너? 막 이래요. 자면서 야 똑바로 얘기 못해? 뭐야? 너 일어나봐. 왜 그래? 자고 있어요. 근데 너 이름 뭐야? 너 이름 뭐야? 옆에 자고 있는데 개코 씨가 잠결에 그냥 개콘데 개콘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수혁 씨가 그때 자면서 보내는 줄 알아요. 또 봐도 심장 얘기를 하지 그렇게. 그리고 잠이 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기억을 못해요? 저 기억이 하나도 인셉션이야. 아, 내가 근데 그 몹쓸 고질병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잠꼬대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수면 클리닉도 가보고 했었는데 고치지를 못했어요. 한 번은 제 방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났고요. 새벽에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라셔서 어? 우리 아들이 누구랑 있나? 하고 올라오셨대요. 근데 제가 자면서 야! 죽여 살려! 야! 이씨! 막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너무 놀라신 거죠. 야 지석아 일어나! 일어나! 그러니까 제가 넌 누구야! 넌 누구야! 엄마한테. 넌 누구야! 또박또박 말해. 여러 번 유치한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근데 그게 이제 기복이. 와, 달라요. 진짜. 그러니까 웃기다. 화를 낼 때는 컨디션 되게 안 좋을 때. 맞아요. 기분 좋을 때 되게 아주 선해져요.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입단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막, 뭐 먹을 것도 막 사드리고 네. 이럴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우리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혼자 또 얘기를 해요. 너도 남이 아니야. 너도 혼자 그렇게 생활하면 안 돼. 막 얘기를 해요. 따뜻한 이야기를. 아, 김보석 또 혼자 얘기한다. 보자. 들어봤어요. 너도 남이 아니야. 뭐 이렇게 남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 마무리가. 마지막 마무리. 마무리. 너와 나. 너와 나. 너와 나. 우리 하나라는 거죠? 아니 하나라는 얘기도 없고 그냥 너와 나 어찌 따뜻하게 뭐야? 우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이렇게 예, 예, 뭐 하나하나로 그리고 또 기분 안 뭐 나쁠 때는, 때는 이름이 뭐야? 야, 너 누구야? 개콘데요. 알았어 진작에 얘기하지. 최재 씨 같은 경우에는 아 너무 웃겨. 자면서 소화가 되나 봐요. 아, 저 부르는 줄 알았어요? 붐! 아, 붐! 그게 아니고 아, 소화가 되는 거예요. 아, 소화가 되는 붐! 이렇게 깜짝 놀래. 꽉! 네. 아, 네 분도 숙소 생활 하시잖아요. 숙소 네 분도. 잠버릇 네. 제일 심한 사람 멤버 중에 누가 건가? 화장실면 그와 비슷하게 말을 하는 사람은 있어요. 아, 또 말을. 두 분이 같이. 그래, 결혼하면 되겠다. 되게, 아, 결혼을 짝대기가 아까 됐었잖아요. 예. 네. 아! 와. 서로 대화하시면 돼요. 잠에 너무 피곤하죠. 네. 밤에 대화. 밤새도록 네. 대화. 네. 자면서 대화하는 이분은 사람 영원하네요. 네. 실컷 네. 싸우다가 마무리는. 네. 너와 나. 너와 나. 야, 저 포레버로 보다, 포레버. 너 이름이 뭐야? 신건데요? 어. 진작말을 하세요. 너와 나. 와, 이런 사람 없는데. 아, 자, 지금 또 시간을 보니까 연예인 시간이 이제 마무리가 다 됐다고. 아, 벌써요. 정말 아쉽네. 사실 그분이 오신다 첫 해라 그래서 네. 또 시꺼린 여러분들. 아, 치커리에 치커리? 아, 죄송합니다. 치커리에 치커리? 아, 죄송해요. 오늘 첫 해니까 치커리 여러분들. 치커리 여러분들 모시고 또 저희가 게스트 나오긴 했지만 1회라서 세 분을 또 어떤 게스트의 느낌으로 또 저희가 알아보게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해였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아, 너무 즐거웠어요. 아, 정신이 없었네요. 치커리 여러분들도 좀 활력을 얻어갔으면. 네, 너무 많이 웃었어요. 60만 우리 장병 여러분들 어떻게 즐겁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시크린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사랑의 영상 편집. 아, 힘든다. 한번한번 날씨가 네. 많이 추워서 그래. 장병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너무 힘들어. 초기 훈련에 또 오빠라고 하죠, 오빠. 오빠. 아이고. 아, 장병 오빠들. 네, 야, 날씨가 너무 추운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문 열차 때 한번 찾아뵐게요. 다음에 봬요. 와! 내 상이 쭉쭉 올라간다. 네. 네, 오빠들, 저희 시크릿 제 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힘이 된다니까 저희도 너무 기쁘고 열심히 앞으로도 춤추도록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
오빠 밥 많이 먹고. 아이고 감기 조심하고 기다릴게. 아 2년 후딱 가겠네요. 우리 이태 은혁 씨 뭐 두 말 하면 잘 들리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고. 예, 예. 정말. 저는 듣고 싶은데. 정말 두 말 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죠? 장병 여러분들과 우리 걸그룹, 네. 많은 또 우리 스타분들, 또 우리 홍보 지원자 모든 분들은 네.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어떻게? 너와 나. 그분이 오신다! 눈물을 참은 적은 있어요. 훈련소에서 제가 이제 사격을 만발을 하고 통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야겠다. 이제 분대장 그 인솔 아래 전화기 앞에 섰어요. 수화기 들고 번호를 누르려고 할 때부터 이제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콜렉트 콜 누르고 떨리는 손을 이렇게 번호를 누르는데 신호가 갑니다. 그때 심정 아시죠? 어머니께서 이제 아들 전화한 걸 압니다. 그 콜렉트콜로 뜨니까 여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참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머니에게 좀 안심을 시켜드리면서 참습니다. 충성! 하면 어머니께서 이제 그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호흡소리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그때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참았습니다. 근데. 반갑습니다. 그분이 오신다. MC 김지석, 이중기입니다.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렇죠. 네. 저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꾸 제보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열도가 아주 발칵 뒤집혔다. 그렇죠, 그렇죠. 점핑의 주인공. 카라 여러분. 예. 승현아, 보고 싶다. 너도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 우리가 그때 그 프로그램 같이 하면서 오빠가 그 항상 너희들 챙겨주고 기억 안 나니 뭐 떴다 뭐 그 프로그램에서 예. 너희. 꼭 와줘야 돼. 이렇게 등 돌리면 안 됩니다. 어? 규리! 직속 후배다, 너. 학교 후배야. 혼나! 꼭 와주길 간절히 바란다. 허리, 개미허리, 구하라씨. 실제로 한 번만 꼭 뵙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와주십시오. 네, 강정씨. 되게 자연스럽다. 네, 예전에 저희 뭐 친하게 같이 한번 보자고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저도 뭐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좋지만 저희 또 국군 방송은 네. 또 60만 군인 장병 여러분들께 힘을 주는 방송이기 때문에 와주시면 정말로 모두가 전투력이 급강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오신다 해서는 카라 여러분들을 정식으로 초대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마.